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제가 짧은 영상으로 근밭을 소개하니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방문하십니다. 제가 1, 2년, 2년 반 전에 금 종자를 받아서 금을 많이 밭에 심어 놓았잖아요. 그 아이들 요새 뽑아서, 아이고, 어디다 심냐고요? 그리고 또 이래요. 자, 오늘 특별히, 맞아요. 이화랜드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민공방분을 소개합니다. 그러기 전에, 구독자님들 다 여기 다 샀어요? 흙 털어 왔지요? 화분 샀어요? 어메, 흙도 사야 되겠네. 오늘은, 자, 빨래 끝이 아니고, 분갈이 끝을 하겠습니다. 다육이는 구매하셨고, 화분이 왔는데, 아이고, 심을 만큼 흙이 왔네. 기분이 너무 좋다, 이 말이죠. 자, 6만 원 이상 구매 시 쑥쑥 2kg짜리 5천 원 판매하는데 드립니다. 여기까지. 자, 12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쑥이 5kg짜리 만 원에 판매하는데 드립니다. 여기부터는 택배비가 따로, 왜냐면 같이 배송이 안 돼요. 분이 깨질까봐. 그래서 택배비까지 해서 제가 부담합니다. 자, 24만 원 이상 구매 시 쑥쑥이 10kg짜리 2만 원, 택배비 4,000원이나 공짜로 택배비까지 내가 물고 드립니다. 구독자님들 제가 한 가지만 말해 드릴게요. 저기, 택배비가 아깝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구독자님들, 차를 5번 타는데 한 번만 내면 환승을 다 해서 집에까지 가요. 그것도 싸게 가는 거죠. 자, 제주도는 도선료가 3,000원 더 추가 요금이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아마도 택배비는 4,000원으로 간다면 아이고 고속버스보다 싸지. 자, 쑥쑥이는 지렁이 은가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를 베이스로 하고 열까지 살균살충 무름까지 다 넣었어요. 질소까지 다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로 쑥쑥이로 키워보니까 역시 저기 이화랜드 아이들만큼 튼튼하고 짱짱하고 건강하게 자라더라. 이렇게 모든 분이 칭찬을 해주십니다. 쑥쑥이 칭찬. 자, 오늘요? 자, 구독자님들 제가 오늘 민공방분이에요. 처음 봐요? 나도 그래요. 처음 봐요. 자, 키핑장에 언니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 언니, 이거, 저기, 화분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야, 이거 내가 공방 가서 맞춘 거야. 왜? 아무 데도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추후에 나올 수는 있지만, 현재, 아무도 갖고 있지 않는, 아무도 소개하지 않는 민공방분 30번을 제가 소개하겠어요. 자, 캡처하셔요. 어느 분은 캡처해서 동그라미 치는데 나는 거기까지는 할줄 몰라. 자, 요렇게 리본이 하늘색, 리본이 분홍색, 리본이 요렇게, 그 다음에, 어머, 얘도 이쁘네. 자, 요렇게 이런 스타일이 있는데, 오늘 최초로 19,000원짜리 소개합니다. 자, 사이즈는, 어머, 얘는 10도 넘네, 그려. 10 곱하기 10에, 그리고 높이는, 10 정도, 어머, 10이나 돼요? 아이고, 그려. 10.5, 10.5. 자, 여기 보세요. 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5 맞죠? 예, 요게 이 사이즈예요. 자, 요 사이즈는 민공방분 30번이고, 민공방분 30번이고, 그리고 요렇게 생겼어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예, 요렇게 생겼어요. 배수구멍 어때요? 500원 크기는 저, 아이고, 저리가랍니다. 저기 어디 테니스 공만. 자, 굽다리가 배 통풍 해주고, 여기는 배수를 확실히 책임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금을 쭉 심어봤습니다. 자, 민공방분 30번이고, 가격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높이는 10.5 정도 됩니다. 가격은 19,000원. 4개 사면 76,000원. 왜? 쑥쑥이까지 받으시니까. 깔망은 가지요, 당연히. 자, 깔망 안 받았어요? 아이고, 문자해요. 그러면 내가 다시 보내줄게. 자, 30번 보셨죠? 아유, 자, 그 다음에 31번.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키가 조금 커졌죠? 11. 맞죠? 근데 11.5 정도 되는데 제가 11이라고 했습니다. 크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높이도 11.5. 나 약하고 틀리잖아요. 자, 두개 비교 분석합니다.
맞지요? 30번과 31번의 크기 차이는 약 1cm 정도씩 납니다. 입구도 1cm 정도, 높이도 1cm 정도. 그러나 가격은 24,000원, 3개 하면 72,000원. 자, 어떻게 흙 좋지요? 이거 좋잖아요. 짜자잔, 짠짠짠. 참 멋져요. 참 기가 막힙니다. 짜자잔, 짠짠짠짠짠짠짠. 요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번 민공방군과도 썩 잘 어울리고, 나는 아무도 갖지 않은 걸 갖겠다. 종이컵이요? 자, 요렇게. 비교하셔요. 30번과 31번. 민공방분 30번. 하나, 19,000원. 4개 76,000원. 민공방분 31번. 하나 24,000원. 3개 72,000원. 아이고, 2개 사면 48,000원이면 쑥쑥이를 못 받잖아요. 택배비 물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3개 72,000원으로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잠시 이렇게 갑니다. 어때요? 지난번 소개한 거 잠시 소개하려고요. 지금 이 민공반 31번 보셨죠? 네. 그리고 3번과 4번은 자, 똑같은데 이건 코사지 비즈예요. 똑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요즘에 핫한 아비유를 심었습니다. 어때요? 심은 거 보니까 그래요. 이뻐.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그 엄마 몸에서 잘라서 뿌리가 조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식재했어요. 뿌리가 얼마나 잘 그 내리는지 바로 보고 볼 테요. 자, 민공방문 4번이요. 3번과 4번, 그 다음에 31번은 크기는 다 같습니다. 나는 이게 좋다. 나는 이게 좋다. 나는 이게 좋다. 자, 어느 분은 이렇게 하세요. 3번 한 개, 4번 한 개, 그 다음에 31번 두 개. 그러면은 뭐 다섯 개 하시죠? 그렇게 하면 제가 계산은 해드릴게요. 괜찮죠? 끝내주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공방분 31번, 32번, 13번, 4번 이렇게 갖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아주 짧게 갈게요. 자, 맨 첫 영상에서 보셨죠? 금 어때요? 아이고, 이뻐라. 금밭이 아주 그냥 따로 없구만 그려. 자, 자. 오늘 잘 들으세요. 32번과 33번인데 33번을 먼저 갈게요. 33번 짠짠짠짠짠짠짠짠. 지난번에 봤어요? 잣대 이렇게 됐어요. 자, 민공방 아휴 시끄럽다고요. 자, 17 정도 되죠?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저는 외경을 재기 때문에. 자, 17, 그리고 여기가 14, 그리고 높이는 11.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공방분 33번인데 약간 타원이에요. 가격은 32,000원이고 2개 하면 64,000원, 4개 128,000원. 짠짠짠짠짠짠짠. 요렇게 됐습니다. 민공방분 33번. 자, 아까 이오 아이들과 톤이 너무나 잘 맞죠? 자, 그 다음에 민공방분 32번. 33번은 짠짠짠짠. 지난번에 소개 한번 했는데, 예, 맞아요. 열화와 같은 성원의 한 가마를 통째로 받았습니다. 가격이 좋죠. 32,000원. 자, 그 다음에 4만원은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좋아라. 금을 심어놓으니 너무 예쁘다고 하셔서 제가 특별히 민공방분 주문해서 특별히 저희만 받았냐고요. 아니, 민공방분 판매하는 데 많이 있잖아요. 그래요. 키핑장 언니들은 대부분 민공방분 매대를 따로 쓰더라고요. 자, 새로 들어온 아이. 우리 집으로 새로 들어온 아이. 자, 민공방분 32번. 약간 사각이고 33번은 약간 타원이죠? 캡처하셨어요? 하나, 둘, 셋. 찰칵합니다. 자, 민공방분 32번. 17 정도 나가나요? 17.5 정도 되나요? 예. 그리고 여기 세로 15. 그리고 높이는 11. 아, 11 높이는 거의 다 비슷하네. 그죠? 하나 4만원, 3개 12만원. 12만원 사시면 뭐가 간다고요? 쑥쑥 5kg 가면은 3개는 식재하고도 남진 않지만 모자라지 않아요. 자,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지난번에 저는 이 타원이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요렇게 구겨진 타원. 짜자잔, 짠짠짠짠짠. 요렇게. 근데 이렇게는 네 번을 꾸겼네요. 어머, 그랬어요. 짠짠짠짠짠. 자, 32번. 하나 4만원. 예. 세 개 하면 12만원. 자, 금을 제가 철화와 생얼을 이렇게 심었답니다. 괜찮아요? 아, 진짜요? 아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요 아이 메인으로 제가 그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너무 잘 나갔어요.
9번과 10번이에요. 예, 그래서, 자, 한 번만, 이렇게, 자, 16.5, 맞죠? 그 다음에 15, 높이가 15, 살짝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아이를 소개하냐면, 하나는 42,000원, 두 개 84,000원. 자, 어떤 거를 하셔도 앞과 뒤를 이렇게 맞출 수가 있잖아요. 아마 이쁜 그림이에요. 가려요? 뭐, 그렴. 자, 그래서, 앞에는 11cm 낮은, 그리고 뒤에 9번은 15cm 약간 높은. 그러니까 내가 소개하죠. 자, 민공방문 9번은 이렇게, 비즈예요. 이렇게 다 있어요. 분홍색, 빨강색, 노랑색, 하늘색, 그 다음에 흰색. 다 있어요. 자, 비즈 색깔은 랜덤으로 가는데 혹시 특별히 좋아하면, 특별히 싫어하면 말씀하시면 그 아이는 빼고 나머지 보내드려요. 자, 민공방문 9번 16.5 곱하기 15 곱하기 15 하나 42,000원 두 개 84,000원 맞죠? 자, 요게 민공방문 9번. 자, 그 다음에 민공방문 10번. 지난번에 마차만 골라서 구매하신 분, 또 부엉이만 골라서 구매하신 분. 그래서 우리 장사는 저도 처음 해보는데 장사는 해먹게 돼 있더라고. 나는 부엉이만 달라고 그러면 가슴이 철컹해. 아우, 다른 분이 또 부엉이만 또 찾으면 어때? 아이고, 그랬더니 또 마차만 또 달라고 하셔가지고. 자, 민공방문 10번. 16 곱하기 15 곱하기 15. 또 가격은 같습니다. 그런데 금을 심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에 올려드리니까 가장 많이 구매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민공방문 몇 개만 소개해드렸고, 쑥수기를 주는데 그냥 섞어서 그냥 다육이 키워보지 않은 흙이 아닙니다. 제 이화랜드에 오시면 정말 많은 아이들을 키우고 가꾸고 한 쑥수기를 구독자님께 선물로 드립니다. 그 흙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고 가실게요.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화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단단단단단단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응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 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돌임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쓸, 요렇게 소림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 번만 더 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어머,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만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